뜨겁네. 나도. 새롭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정치는 코로나19로 직면한 민생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팬데믹이 예고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세계 경제 상황을 맞아 대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을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 두렵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백범 김구 선생의 평생의 좌우명을 되새기고 나왔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지날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의 내 발자국이 따르는 후세의 길이 되나니. 한 번 잘못 끼어진 단추가 얼마나 많은 과오와 오류를 낳는지 우리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결정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지난 20년간 지켜온 길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만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저희 정의당 후보들은 그동안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헌신해온 자랑스러운 우리 정치의 보배들입니다. 당대표인 저의 책무는 대한민국의 진보 일꾼들인 이들의 심장에 붙은 정의당 마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당원들이, 바로 우리 정의당이 일신의 안위와 따뜻한 곳만을 찾아다녔다면 지금 정의당이 존재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도 어려운 길을 갑니다. 정정당당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것이 곧 정의당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민생 협치 시대를 여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촛불 정치 이후에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질책과 비판은 여전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양당의 대결 정치가 민생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삶과 고난의 이력을 가진 유권자들의 삶이 대표될 수 있어야 정치가 민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 정치는 다양성의 정치를 억눌러 왔습니다.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가치인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표심을 오로지 집권 여당 심판, 보수 야당 심판 중에 선택으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수구 야당,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는 집권 여당의 비판적인 국민들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이 분출되고 다양한 유권자가 대표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양당 싸움에 국민의 등만 터진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의당은 총선 이후 진보 개혁 세력의 협치로 촛불 개혁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의 길을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정당들과 적대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입니다. 정의당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 정치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헌정을 유린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수구 세력에 맞서 가장 철저히 싸워온 정당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나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온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총선 이후에 진보 개혁 세력과 협치를 통해서 과감한 촛불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자리를 지켜야 수구 세력의 퇴장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힘을 가져야 문재인 정부가 남은 집권 기간 동안 진보의 길을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칙의 정치로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맞설 힘 있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민생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섭단체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헌정 70년 이래 대한민국의 정의당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청년들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다시 부서지고 왜곡된 민주주의를 물려주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위성정당, 꼼수정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정의당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